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찬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가 짜면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역시나 여전히 적습니다. 정말 따봉따봉 쌍따봉이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이제는 1000명 아래로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조만간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5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만 명대인 14,000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2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1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성인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회분이라도 접종을 한 사람들의 수는 64%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고 2차 모두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수는 54%라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곧 접종자들 수 이제 70%를 넘길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제 7월 4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회분이라도 접종한 사람들 70% 이상 넘기는 것을 지금 목표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은 집단 면역을 이뤄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이제 만 명대로 나오다 보니까 조만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7월 달쯤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가 만 명대 아래로 몇천 명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FDA 어드바이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미팅을 지금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땡스기빙 전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모든 연령대에서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연말쯤 되면 말이죠. 그리고 모더나에서도 이제 자신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2세에서 17세까지 맞을 수 있는 청소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 신청을 FDA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성인들한테 독려를 하려고 어떤 주는 지금 대마초까지 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21세 이상인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라면은 대마초 한 개피를 준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이언스지 보도에 따르면은 1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한 다음에 2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화이자 걸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혼용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라면 면역 효과가 30배에서 40배 정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혼용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는 거 대략 한 600명한테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1차분 그리고 2차분으로 화이자를 접종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쨌든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잔슨앤잔슨사의 CEO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분간 수년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수년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수년간 매년 계속 맞아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매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곧 끝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미루어뒀던 결혼식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혼식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주변 사람들도 결혼식을 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캔슬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결혼식을 미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미뤘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결혼식도 많이 올릴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은 저소득 국가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나눠주겠다. 대략 한 5억 회분을 내년 초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저소득 국가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전면 오픈을 하게 됩니다. 6월 15일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 같은 거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굉장히 완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가 가장 많이 된 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효과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고. 인도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잘못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6,200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월도미터를 제가 보는데 거기에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6,200명, 사상 최고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는 10만 명 아래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치인 9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일 사망자 수가 6천 명 이상 나왔다라는 게 이게 좀 뭐 수치가 좀 잘못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며칠께 합쳐져서 나온 건지 좀 굉장히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나 사망자들 수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브라질 어제 단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5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도 8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브라질은 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는 높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브라질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계속 잘 해주시면서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역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잘 조심하면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서 지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했나 봐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경찰에 쫓기다가 자신의 아들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안고 마구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도망가다가 뒤에서 경찰이 계속 너무 가까이 쫓아오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던져가지고 경찰한테 자신의 아들을 던져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뒤에서 뭐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었대요. 4명 정도. 그래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자신의 아들을 던졌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는 아빠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음주운전 때문에 도망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던진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혐의가 더욱더 추가돼가지고 기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골퍼가 70대라고 합니다. 70대 골퍼가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좀 젖지 않으려고 나무 밑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벼락이 나무에 쳐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만 이 벼락을 맞아서 사망한 자의 수가 17명 정도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제도 벼락을 맞아가지고 어이없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폭우가 내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무 밑에 숨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벼락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텍사스 공군 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한 용의자 두 명이 출입문까지 와가지고 총을 마구 쏘고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경찰은 이 용의자 두 명을 쫓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이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엄청나게 울리지 않았습니까? 엠버 알러트라고 해가지고 어린이가 납치가 됐다고 엠버 알러트가 엄청나게 울렸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엠버 알러트 울린 거 사우스 LA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블랙 서버밴이 아이를 납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엠버 알러트가 계속 떴었는데 어저께 잘 잡혔다고 하네요. 8살짜리 이제 딸이라고 하고요. 엄마가 납치를 해서 이렇게 도망갔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한국에서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광주에 있는 어느 한 철거 중인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버스를 덮쳐가지고 17명이나 사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명이나 사망을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데 버스를 이렇게 그냥 덮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 9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아, 좀 굉장히 슬펐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4%, S&P 500 같은 경우에는 0.5%,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5월 달에 물가 상승 지표가 높아가지고 이게 연준에서 긴축을 할까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노동시장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이제 소폭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38만 건으로 이제 6주 연속 계속 감소 중이라고는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물가가 지난 5월 달에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5%나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13년 만에 최대치로 폭등을 한 거라는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제 물가가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긴축이 시작이 되느냐 마느냐 그거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소비 판매가 37년 만에 최고치로 아마도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비자 지표가 40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아마도 이것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쓰지 못했던 돈을 보복 심리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소비자 지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 올해 소비자 판매가 13.5% 정도로 올해 13.5%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84년도 이후의 최대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캐나다 기준 금리는 0.25%로 이제 동결을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경제가 회복을 하기 전까지 계속 이 낮은 금리 거의 0%죠. 이 0%째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제 원하는 직원들은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방침을 밝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직원들을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I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달부터 직원들한테 재택근무 그만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벌써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보잉사한테 737 맥스 기종 100대를 지금 주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항공사들이 계속 조금씩 바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보복 심리로 여행을 미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은 벌써 보잉사 737 맥스 100대나 구매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아 전기차가 EV6라는 전기차를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 이제 사전 예약 1,500대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루 만에 벌써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아 전기차 EV6는
배터리가 이제 77kW급의 굉장히 큰 배터리를 탑재를 해가지고 1회 충전 시 300마일 정도 간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들의 레인지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1회 충전하면은 보통 이제 300마일, 250마일, 300마일은 그냥 보통 가는 것 같아요. 전기차의 발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빨리 되고 있고 정말 짱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범죄 악용 사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블랙머니죠, 블랙머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송유관 이제 해커들한테 랜섬머니로 지불을 했잖아요. 그런데 송유관 해커 말고도 정육업체, 이 정육업체도 해커들한테 당했는데 이 정육업체도 해커들한테 비트코인으로 이 랜섬머니를 줬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는 이렇게 블랙머니, 이렇게 좀 검은 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가치가 그렇게 많다고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검은 돈으로 이렇게 계속 쓰이는 것은 나중에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도어데시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 앱. 이 도어데시가 일본에 진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